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앞서서 좀 말씀도 해주셨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부담감을 벌써 주식시장이 털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에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 너무 흐름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제 네. 보합권에 강보합권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네. 이제 아니 강보합권에 이제 한 1% 가까이에서 상승 출발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뭐 큰 흐름은 없었지만 그 미국이 상승을 했으니까 네. 그렇죠. 매수세가 좀 여유 비치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됐던 요인 자체는 뭐였냐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지네들 맨날 연기 연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또 전화를 했다네요. 24일 날 그것도. 그 내용이 사실은 미리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중국 증시 선물 같은 경우도 이미 그때 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움직이다가 그래도 이제 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어제 266명 주말 효과 아닐까? 이런 우려. 어제 계속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있다가 10시 10분 좀 넘어서 발표가 됐잖아요. 280명. 늘어나긴 했는데 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 큰 폭의 증가는 없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영향을 많이 주냐면 네. 그 만약에 3차 거리두기로 확대가 돼버리면 지난 3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급락을 했었던 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셧다운을 하면서 이게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영향이 없다가 갑자기 셧다운을 하고 나서부터 급락을 그렇죠. 했던 거였거든요. 예. 셧다운을 하게 되면 경기가 더 나빠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300명, 400명, 일부에서 뭐 400명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소식까지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분명히 이번 주 안에 3차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클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 280명 그래 뭐 그쵸?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많이 늘어났긴 했지만 네. 미국 뭐 4만 명씩 늘어나는데 뭐 네.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미국도 또 사망자 수가 오랜만에 또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진 거고. 그것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사람이 1,000명씩 죽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그 상례적으로 제가 말을 또 잘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야 몇 천 명씩 맨날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정 정도 완화되는. 근데 사실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달에 둔화될 것이라는 것들은 이미 IHM이라든지 뭐 일부 연구 통계기관들은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8월 달에 둔화되는 요인은 그 6, 7월 달에 급증을 하면서 마스크에 대한 의무화가 좀 진행이 됐고 두 번째는 셧다운이 일부 경제 재개가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게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데 너무 느리게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네. 트럼프는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IHM이나 이런 쪽에서는 경제 재개가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확대가 돼버리는 순간 지금은 1,000명 하루에 1,000명씩 사망이잖아요. 네. 근데 뭐 11월달, 12월달로 넘어가면 하루에 5,000명씩 사망해요. 그러니까 11월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제 네. 그 경제 재개가 이게 참 양날의 칼이에요. 네. 경제 재개를 해야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그 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쪽이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좀 겪어 나가는데 그렇게 하자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사망자 수가 또 늘어나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죠. 문제죠. 지금 여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 모든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살리자니 또 국민이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일부 국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셧다운을 하자. 대신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세금 거둔 거 좀 돌려주자. 국채 발행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좀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문제.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셧다운을 좀 강력하게 하면 일단은 이거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치료제 백신보다도 치료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그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도 상승을 하도 뜨끔비지근하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세를 좀 보였죠. 네네. 그런데 이제 중국 증시도 이거 보시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출발합니다. 0.67%나 상승을 했다가 네. 갑자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죠.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네. 0.37% 차익 매물이에요. 네. 다른 요인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올랐던 업종들이 좀 있어요. 네, 네. 뭐냐면 그 우리로 치면은 방위산업체와 관련된 항공우주, 네, 네. 항공기 제작, 조선 선박 제조 이런 쪽들이 오늘 막 4%씩 막 급락을 하면서 왜 미중 간의 마찰이 완화된다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많이 빠지고 대부분 다 빠졌어요. 이게 술 주류 업종만 네, 네. 좀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빠지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상승할 때도 이렇게 뭐 1.5%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럼 이제 지수 자체가 이만큼 올라가고, 코스닥은 2.5%, 지금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코스닥 2.5%, 코스피 1.5%, 지수가 이 정도 올라가면은, 뭐 중형주 쪽에서는 엄청 올라간 점. 앞서서도 말씀드린 하나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이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10% 이렇게 오르는 거는.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2조 달러면은 2600조 원 시가총액이 5%씩 올라가는 거죠. 5조 6천억. 그래도 안 돼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위로도 아래로도 좀 이게 심해요. 맞아요. 변동성이.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내일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바벨 전략을 써야죠. 항상. 그 바벨 전략이라는 게 팀장님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것과 예를 들고 그냥 단순하게 시장을 소외받아서 많이 오르지 못하는 종목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멘텀 많이 주식들 오른 종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멘텀 주식들이라는 네. 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표현이라고 해도 우상향하는 종목을 모멘텀 주식이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다. 그런 종목들이 네.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사고 뭐 이쪽은 이제 또 가치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놓고 둘 중에 하나는 오르겠죠. 뭐 둘 중에 하나 빠지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벨 전략이라는 거는 회색 분자예요. 모르겠다. 이거를 말할 때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가요? 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